13번부터 24번까지. 자, 일단 13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 중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죠. 다음 중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보면, 자, ex-3.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자,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이제 ax 플러스 b는 0, 요런 형태가 되면 1차 방정식인 거야. 1차 방정식. 자, 그러니까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ex-3은 x-4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요 우변에 있는 요 x-4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항을 시켜주면 얘는 ex-3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이항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동료형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ex-x니까 x.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은 0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두 번째 거는, 자, 4x-5는 뭐 e-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우변에 있는 요 놈을 갖다가 이항을 시켜주면, 자, 4x-5 이렇게 될 거고, e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e가 될 거고,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니까 는 0,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자, 동료끼리 모아서 계산해 줍니다. 자, 몇 x야? 3x 마이너스 7은, 아, 3x가 아니구나. 5x구나. 5x. 다시, 자, 얘는 정리하면 ox-7은 0,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봅니다. 자, 3번은, 뭐야? 3x 플러스 6은, 3x 플러스 6은 3 가로 열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3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는 3x 플러스 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3x랑 3x랑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3x 빼기 3x니까. 자, 그래서 얘는 3은 0,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얘는 지금 ax 플러스 b는 0, 요런 형태가 아니잖니. 요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고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고 x 제곱이 있어가지고 이제 1차 방정식이 아니구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얘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고, 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하고 이쪽에 있는 놈들을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x 제곱이 사라질 겁니다. x 제곱 사라질 거고, 자, x 제곱 빼기 x 제곱이니까, 자, 그리고 2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어서 얘도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 같은 경우는 y가 있어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아니지 않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x 말고 나머지는 그냥 상수항 취급해주면 돼. 그러니까 y도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조차도 없는 게, 정리를 해보면 자, ex 플러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exx 더해줘서 3x 이렇게 될 거, y가 사라져 버리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4번입니다. 자, 뭐냐면, 자,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bx제곱 플러스 4, bx제곱 플러스 4. 얘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고, 1차 방정식이고, 얘가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그리고 X는 1이라는 해를 갖는데요. X는 1이라는 해를 갖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마이너스 B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제? 자, 근데 얘가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 3X제곱 마이너스 BX제곱 얘가 정리가 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3X에서 3X제곱에서 BX제곱을 빼서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B는 얼마다? B는 3이 되어야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되어서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돼? 이제 AX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근데 X가 1이래. 그러니까 X가 1이면 A 곱하기 1이니까 그냥 A라고 쓰고 는 0,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A는 뭐 2,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이제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6이라는 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14번 넘어갑니다. 자, 15번이에요. 15번. 자, 1차 방정식 4 마이너스 봐봐.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지. 2 가로 열고 X 플러스 3 가로 닫고 는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여기다 분배를 시켜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3도 여기다 분배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분배가 되면 는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 4하고 마이너스 6하고는 이렇게 계산이 되지. 그래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3x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3x 될 거고. 마이너스 15도 넘어가면 플러스 15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는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5랑 계산하면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될 거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했던 x는 마이너스 13이라고 우리가 결론 지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풀수 있겠지? 자, 15번 넘어갑니다. 자, 16번이에요. 16번. 자, 방정식. 이런 놈을 갖다가 간단히 하여서 AX 플러스 B는 0의 꼴로 변형했을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단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6 플러스 2분의 1을 분배를 좀 해봅시다.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자,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3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분배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4 마이너스 중괄호 치시고, 자, 7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얼마야?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고, 여기는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계산이 되지, 이렇게. 그럼 7은 2분의 14니까 얘는 2분의 11일 거야. 그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중괄호 대신 소괄호가 쳐지겠지. 자, 여기는 4 빼기 이렇게 들어갔고 플러스 자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x는 2분의 1x라고 써도 괜찮죠? 자, 1 빼기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 빼기 2분의 1x 빼기 2분의 11 더하기 2분의 1x 빼기 2분의 3은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없어질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4 빼기 2분의 11 빼기 2분의 3이네. 4는 2분의 얼마야? 4는 2분의 8이고, 자, 2분의 8 빼기 2분의 11, 빼기 2분의 3은 1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8 빼기 2분의 11 빼기 2분의 3이니까,
이에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3일 거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6일 거야.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그죠? 자, 마이너스 3은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1 마이너스 x를, 우변,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시켜주면, 얘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은 0, 한 요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는 x-4는 0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얘가 ax 플러스 b는 0 요런 형태로 보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고, a는 1이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분의 b, 요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분의 b는 마이너스 4, 요런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십니다. 자, 17번. 17번. 자, 17번입니다. 방정식 0.05x는 뭐0.1 곱하기 2.5x 마이너스 4를 풀어라 라고 나왔는데, 일단 얘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또 분배를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자, 0.1하고 2.5하고 곱하면 얼마예요? 0.25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0.1하고 0, 아 0.1하고 4하고 곱해주면 0.4 이렇게 될 거고, 이쪽에는 0.05x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면 돼? 이쪽에다가 똑같이 100씩, 여기도 100씩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5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5x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25x 이쪽 왼쪽으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20x는 얼마? 마이너스 40. 요거 5x에서 25x가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0x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양변을 얼마로 나눠서? 마이너스 20으로 나눠서 2. 이렇게 정답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18번입니다. 자, 3분의 x-1은 2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풀어라. 라는 문제네요. 자, 분모가 보기 싫으니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6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6을 곱해줘요. 이쪽에도 6을 곱해주고, 이쪽 전체에도 6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6을 곱해주면 3하고 6하고 약분될 거니까 우리가 얼마? 2 가로 열고 x-1 이렇게 곱해지는 걸 거고, 자, 여기도 6이 곱해지고, 여기도 6이 곱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2분의 x 플러스 1에 6이 곱해진다는 얘기는 여기 3 가로 열고 x 플러스 1 이렇게 2분의 x 플러스 1에 6이 곱해지면 2하고 6하고 약분돼서 3 이렇게 될 거고, 요 3은 요 x만 x 플러스 1 전, 저, x 플러스 1에 전부 다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분배를 시켜주면, 자, ex-2는 자, 3x 플러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3x는 이쪽으로 이항시켜주고, 마이너스 2는 이쪽으로 이항시켜주게 되면, 자, ex 빼기 3x, ex 빼기 3x 이렇게 되겠지. 이쪽은 플러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2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쪽에는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쪽에는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x는 얼마? 1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19번입니다. 방정식 5분의 2x 플러스 3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x는 2 플러스 0.2 가로 열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7 가로 닫고 만 이런 정도 를 풀어라 라고 나왔네. 자, 그러면 일단 요 0.2라는 놈을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보고, 10분의 1이라고 보고 그냥 5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좀 없애주는 게 좋겠지. 없애주는 게. 자, 그 전에 일단 요 놈을 좀 분배를 좀 해보자. 이렇게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분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요쪽에는 요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2 플러스, 자, 플러스가 아니죠,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x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x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5분의 1하고 7하고 곱해지니까 플러스 5분의 7, 한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요거하고 계산이 되니까 일단 좀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마이너스 10분의 1x 하고 플러스 5분의 17, 뭐 이런 정도.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곱해줘? 양변에 20을 곱해줍시다. 20. 그러면 여기에도 전체에도 20이 곱해지는 거고, 여기에도 전체에도 20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20이 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놈의 20이 곱해지니까 5하고 20하고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4하고 가로 열고, 이제 2x 플러스 3 가로 닫고, 이렇게 될 거. 자, 마이너스 살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하고 20하고 또 약분 될 거니까 여기는 5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에도 20이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자, 5하고 20, 5분의 17하고 20하고 곱했다. 그럼 5하고 20하고 약분돼 4가 될 거고 4, 7, 28, 4, 1은 4, 6, 68 이런 정도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어떻게 된 거냐면 5분의 17 곱하기 20 이렇게 된 거고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여기다 4 곱, 이렇게 5하고 20하고 약분돼 4가 될 거고 요 4하고 17하고 곱해져서 이제 68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정리를 다시 해주면 자, 8x 플러스 12는 빼기 5 더하기 5, 3, 15x 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8 이렇게 될 거고 8x하고 15x하고 계산이 되지. 그러니까 얼마야? 23x 그다음에 플러스 7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8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를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20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25x가 될 거고, 자, 68에서 7을 빼는 거니까, 얼마니? 68에서 7 빼면 61, 요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x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5분의 61, 요런 정도로 우리가 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해도, 여러 번 풀어봐야 돼. 여러 번 풀어보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너희들이 이제 그더 어려운 문제들을 접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넘어갑니다. 자, 20번. 자, 20번이요. 자, 비례식 x 플러스 1 대 2x-1은 3대 5를 만족하는 x값 C, 요놈의 해래.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것 정도는 다들 초등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3하고 뭐하고 곱한 게? EX-1하고 이렇게 곱한 놈이 뭐랑? 5하고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곱한 놈이랑 같다라는 얘기야. 그제? 자,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6x 마이너스 3은 5x 플러스 5 이렇게 쓸수 있고, 자, 5x 왼쪽으로 넘어가시고 마이너스 3 오른쪽으로 넘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6x 마이너스 5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5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x는 얼마? 8 이렇게 나오는 거야. x는 8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근데 이 x 값이 A, 가로 열고, EX-5는 22. 요 놈의 해래. 그러니까 요 놈의 해라는 얘기는 있는 요 X가, 여기 있는 요 X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 요 X에다 8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A에다가 얼마? 8이 16. 16에서 5 빼면 얼마? 16 빼기 5는 2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계산하면 이제 11이 될 거예요.
11에다가 a를 곱한 놈이 22다라는 얘기니까 양변을 얼마로 나눠서 11로 나눠서 우리가 원했던 a라는 값은 2라고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자,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20번 넘어가시고 21번. 자, 21번. 자, 0.3 x-2는 0.4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1.5구나. 1.5. 1.5.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는 지금 얘가 한묶음이고, 또 얘가 한묶음이고, 얘가 한묶음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양변에 10을 곱해준다는 얘기는 여기에 10이 곱해지고, 여기에 10이 곱해지고, 여기에 10이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10이 곱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10이 곱해진다는 얘기는 요 10이 여기랑 여기에 요쪽이랑 요쪽에 분배가 된다는 의미거든. 그지? 자, 그래서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여기는 3 가로 열고 x-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4 가로 열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빼기 15, 한 요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배시켜주면 얘는 3x-6은 4x 플러스 4이 8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거고, 3x 마이너스 4x는 8 빼기 15 더하기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 얘는 마이너스 x가 8에서 15 빼면 얼마야? 7. 7에다 6 더하면 13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8에서 15 빼면 마이너스 7이구나. 8에서 15 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에다가 6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x는 얼마예요? 이제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는 1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x는 1. 좋아. 자, 그러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x에 1을 대입해 보는 게 편하겠지. 1번은 x에 1 대입해 보자. 그럼 4 곱하기 얼마? 2는 얼마니? 3 빼기 5네. 3 빼기 5. 얘는 8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아니겠지. 얘는 아닌 거지.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1을 한번 대입 해볼까? 1.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얘는 0.5 더하기 1이지. 0.5 더하기 1은 자, 0.3에 x에 1이니까 1 빼기 4는 얼마야? 1 빼기 4는 마이너스 3이지. 두개 곱해지는 거니까. 1.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0.9가 되겠죠? 아니겠죠?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x에 1 대입해보면 자, 2분의 1 더하기 3이에요. 2분의 1 더하기 3은 2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얘 얼마? 2분의 7. 2분의 7. 얘 맞네. 그지? 정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얘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6 이렇게 된 거고, 얘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4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2분의 7은 2분의 7 이렇게 되니까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x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써볼까? x-3 가로 열고 1 x 더하기 1 더하기 2는 1-3x 이렇게 됐고, x에 1 들어가면 2 곱하기 여기는 1 빼기 3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1 빼기 3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1 빼기 6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에다가 2가 곱해지는 거니까 왼쪽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나와? 1 빼기 3. 이게 3 곱하기 1이니까 3.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에 5번도 봅시다. 5번. 자, 5번은 0.2x. 그럼 0.2에다가 x 곱한 건1 곱한 거니까 0.2. 마이너스 1.6은 0.4에다가 1 빼기 3이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0.2 마이너스 1.6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0.8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 거고, 사실 얘들을 다뭐 풀어서 해를 내서 비교를 해봐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입해서 풀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넘어갑니다. 자, 22번이에요. 자, 22번입니다. 다음 방정식 중 해가 다른 하나는, 자, 1번부터 얘는 좀 간단하게 풀어보자. 자, EX. 자, 좀 익숙해졌을 테니까 바로바로 이항시키면서 해볼게. 자, EX-5는 마이너스 X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X 왼쪽으로 넘어가면 EX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EX 플러스 X는 하고 1. 마이너스 5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얼마?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3x는 6 이렇게 될 거고 x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2번.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6일 거니까 x는 2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맞죠? 자, 3번 봅니다. 3번. 3번 얼마 곱할까? 양변은 10 곱할까? 10 곱하면 여기는 4 가로 열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는 6x 이렇게 되겠네. 그 여기는 4x 더하기 4는 6x 이렇게 될 거고 4x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3 거니까 얘는 x는 2라고 우리가 똑같이 답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4번 봅니다. 4번. 자, 얼마 곱할까? 12 곱할까? 12 곱하면, 12 곱해주면 여기는 어떻게 돼? 6 가로 열고. X-5.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생각하면서 따라와.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 12 곱하면? 12 곱하면 4X-3. 이렇게 되겠네. 4X-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6x-6530은 4x-3 이렇게 될 거고, 자, 4x 넘어가시면 6x-4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x가 27 이렇게 될 거니까 x는 2분의 27, 뭐 이런 정도로 4번은 뭐 2분의 27, 뭐한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 자, 얼마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넘어오면 플러스 x 될 거고, 3, 마이너스 5. 플러스 5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5될 거고. 그치?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x는 2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두 문제 남았네요. 22번 끝났고, 넘어갑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2분의 3-x 빼기 3분의 7은 3분의 2x 플러스 1의 해가 x는 a일 때, 그러면 일단 요 x는 a니까 요걸 한번 구해보자고. 자, 양변에 얼마 곱해요? 6 곱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3 가로 열고 3-x 마이너스 6 곱하면 2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지. 는6 곱하면 2 곱하기 2x 플러스 1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 자, 3393x 마이너스 27 14 2.7 아니에요. 2 곱하기 7이에요. 27 14는 자, 2는 얼마? 4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하고 4x 이쪽으로 넘겨보줄까?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고 이쪽에는 2가 남아있을 거고 마이너스 14 넘어가시면서 플러스 14될 거고 플러스 9 넘어가시면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x예요. 그러고 여기는 16에서 9 빠지니까 얼마야? 17 이렇게 될려나? 16에서 9 빠지면 얼마야? 7이지, 7.
16에서 곱해주면 7이지, 맞지? 그러면 x는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 x의 x가 a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지. 자, 요때 방정식 2분의 3x 플러스 a야. 그럼 플러스 a. a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지? 그지? 는 3분의 2x 마이너스 a. 근데 a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얘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지? 자, 양변에 얼마 곱해요? 6 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는2 가로 열고. 2x 플러스 1,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겠지. 그 얘는 9x 마이너스 3은 4x 플러스 2, 요렇게 될 거고, 9x에서 4x 빠지면, 자, 9x 빼기 4x, 이렇게 되겠죠? 는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5x가 얼마? 5, 요렇게 되니까 x는 1. 우리가 이렇게 해를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넘어갑니다. 자, 24번. 자, 24번입니다. 자, 방정식 0.4x 마이너스 0.3은 0.2x 플러스 1.7의 해를 x는 a라고 하재요. 자, 그럼 a를 먼저 찾아 봅시다. 자, a를 먼저 찾아 봅니다. 자, 양변에 얼마 곱할까요? 10 곱할까요? 자, 10 곱하면 4x 마이너스 3은 2x 플러스 17 이렇게 되겠네? 그제? 그럼 4x 마이너스 2x는 17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응? EX는 20 이렇게 될 거니까 X는 10 이렇게 우리가 X를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A는 얼마야? A가 1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 자, 3분의 4. X-3은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 자, 요놈의 해를 x는 b라고 하지요. x는 b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 곱해줄까? 6 곱해줄까? 6 곱하면 여기 어떻게 되겠니? 6 곱하면 여기 6 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6 곱하면 여기가 2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얘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여기 3분의 4 가로 열고 x-3 가로 닫고 얘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6이 곱해지는 건 여기 전체에 곱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냥 3분의 4랑 6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될 거고 마이너스 얘는 3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x 요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8 얘가 8이잖아. 8이 분배가 되는 거지. 8이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 여기는 8x 마이너스 83 24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x 이런 정도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8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5x가 얼마예요? OX가 2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X는 얼마? 양변을 5로 나눠서 4. 따라서 B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A랑 B랑 두개 곱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A, B의 값이 뭐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정답을 40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마무리 합시다. 수고하셨어요.